보컬이라면 성대에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GBT 전문의학 발성 보컬 트레이너 은주쌤입니다. 오늘은 은주쌤이 영상을 찍기 전에 실용음악과 보컬 전공 학생분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후두의 구조와 소리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고 계신지 여쭤보았습니다. 결과는 10명 중 3분만이 잘 알고 있다라고 답해주셨고,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르겠다라고 답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보컬 전공은 후두의 구조와 소리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꼭 알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은 90%가 꼭 알아야 한다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제자님들께서는 노래를 정말 잘하고 싶고 은주쌤처럼 보컬 트레이너의 꿈을 가지고 계신 제자님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려면 노래 연습보다도 내가 내는 소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후두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먼저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 노래를 할때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후두의 구조와 소리가 만들어지는 원리까지 함께 알아볼까요? 자, 이렇게 갑상연골과 윤상연골을 그려놓았는데요. 갑상연골은 갑옷 또는 방패 같다고 하여서 갑상연골입니다. 그리고 갑상연골 아래는 이렇게 윤상연골이 있는데요. 윤상연골은 반지처럼 생겼다고 해서 반지연골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의자의 등받이 부분처럼 뒷면이 넓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렇게 성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대 사이를 성문열이라고 하고, 성대와 성문열을 합친 것을 성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성대성문, 막성성문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윤상연골 위에 성대와 이어지는 피혈연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피혈연골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가운데 위로 솟아있는 부분이 소강연골,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근육돌기, 그리고 앞에 성대와 이어졌다고 하여 성대돌기라고 합니다. 이제 중요한 근육이 나올 건데요. 바로 피혈연골 아래에 붙어있는 후연상 피혈근과 바깥 옆쪽에는 측윤상 피혈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후연상 피혈근과 측윤상 피혈근이 왜 중요하냐고요? 후연상 피혈근이 수축하면 이렇게 피혈연골이 위쪽 그리고 바깥쪽으로 열려서 성대도 함께 열리겠죠? 충분한 흡기호흡을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후연상 피혈근과 반대로 측윤상 피혈근은 호기호흡을 할때 필요한 근육인데요. 측윤상 피혈근이 수축하면 피혈연골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안쪽으로 붓게 됩니다. 이렇게 성대가 가까워지게 되고 성대성문이 붓게 됩니다. 이때 휘스퍼링 호기호흡, 바로 속삭임을 할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요. 속삭임은 목을 조이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하지만 속삭임으로 끝낼 수는 없겠죠? 아직 피혈연골 사이는 떨어져 있어요. 이 사이의 공간을 연골성 성문이라고 합니다. 이 연골성 성문까지 폐쇄되어야 가성, 진성이 가능해집니다. 그로 인해 필요한 근육이 바로 피혈강근입니다. 피혈강근에는 횡피혈근과 사회피혈근이 존재하는데요. 이 피혈강근까지 수축해야 그때부터 가성, 진성의 소리를 낼수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잘못된 목조임도 시작되는데요. 요약하면 측윤상 피혈근의 수축력과 피혈강근의 수축력이 더해져야 목조임 없는 발성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대 길이에 영향을 주는 근육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성대 옆에는 내갑상 피혈근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갑상 피혈근 밖에는 외갑상 피혈근도 존재하는데요. 내갑상 피혈근이 수축하면 성대 길이가 짧아지게 되고 저음을 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외갑상 피혈근은 수축하면 짧아지면서 앞쪽 전방을 강하게 닫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윤상갑상근을 설명할 텐데요. 윤상갑상근은 윤상연골과 갑상연골을 이어주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수축하면 갑상연골이 당겨지면서 성대 길이가 대각선으로 길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성대 텐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갑상 피혈근은 성대의 길이를 짧고 두껍게 만드는 대신 윤상갑상근은 성대를 길고 얇게 만든다는 것을 아시겠죠?
이로써 앞으로 더 효과적으로 훈련하기 위해 후두의 구조와 소리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제자님들, 이 영상으로 남들은 모르지만 난 알고 있지 하는 뿌듯함 가지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은 매우 요약해서 설명해 드린 거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성훈 원장님의 최고의 강의를 더보기란에 넣어둘 테니까요. 가셔서 시청하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올게요. 안녕!